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참 차분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장중에는 눈치 보는 모습이 팽배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외국인 쪽에서 조금 이끌어주면서 막판 뒷심을 이용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47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오늘장의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화요일 만나뵙는 분이죠. 인크레블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G20회의 남겨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장이 팽배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6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해줬고요. 개인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쪽 매물이 아직까지는 부담이었는데요. 오늘장 정리 필요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는 또 해외발 이슈 빅 이벤트들이 많았고, 이번 주는 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곧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오늘은 눈치 보기장, 예,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의 상승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힘겨운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밑에 보시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 주도주의 흐름이죠. 주도주의 흐름이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IT의 상승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6일 동안 외국인이 수급이 오늘도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소폭 플러스권으로 장막판에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8천억까지 매수를 했던 외국인의 현물 매수 쪽이 조금씩 하루하루 지나면서 수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수급이 마이너스권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고, 오늘 특별히 또 개인들의 순매수가 전환된 것도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이 좀 둔화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적인 어떤 어제 말씀드렸던 유럽발의 변수가 조금 확장돼서 해외 시장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장 정리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해장이 더 조정일지 아니면은 상승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도 다시 부각된 시점인데요. 앞으로 해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살펴볼까요? 예, 앞으로 해장인데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죠. 네. 자동차, 조선, 화학 관련주들. 일시적으로 고점권에서 약간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모양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반등시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낫지 않겠나, 다음 기회를 위해서라도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연 IT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자, 삼성전자 증권 용어 이런 게 있죠. 바닥권에서 급등이 없고 고점권에서 급락은 없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는 매집할 시간이 필요하고 고점권에서는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IT가 급등하기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또 급락을 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지켜보다가 시장의 조정을 보던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 거치고 올랐던, 그렇게 미리 선조정을 받고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은 저런 종목들을 길목 지키기 전략을 하다가 순환매, 종목의 순환매를 이용한 긴게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문제인데 코스닥에서는 특별한 주도주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났었는데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IT 관련 쪽에서 특별한 주도주의 형태의 모양, 그리고 끌고 왔던 주도주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딥텍시스템 같은 터치 스프링 관련주들, 시노펙스, 에스맥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고점권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도주가 새로 나타나야 된다면, 거래소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거래소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코스닥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임해주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동안 올해가 5주차죠. 배웠던 내용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실전 매매의 차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장 전망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가 음봉이죠. 음봉의 저항과 지지를 배웠고, 양의 지지, 음의 저항을 배웠죠. 자, 지금 현재 저번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갭 상승 후에 급락했던 장대 음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심 자리, 음의 돌파는 음의 중심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 추가적인 상승은 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1951포인트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1951포인트를 양봉의 형태로 돌파한다면 음의 시가, 전에 시가 자리죠. 요 자리죠. 1963포인트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그걸 돌파해서 거래량이 실려준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장중에 이거를 돌파했다가도 밀린다든지 음봉 형태로 지지를 실패하면 이제는 5일선의 각도가 현재의 상승 각도에서 둔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음봉이 떨어진다면 5일선의 지지가 아니라 5일선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1951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실패한다면 단기 조정 관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음봉 하나에 지지 저항을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전 매매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소 종목들은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매매 전략에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화요일 순서죠.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이 열려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앞 시간에 제시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AS 가져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들이 다원시스와 모바일리더였는데요. 특히나 지난 일주일간 살펴보니까요. 모바일리더가 지난 시간에는 주가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 배경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예,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예. 3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다른 타 종목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패턴을 활용한 매매법이다. 그래서 20일선을 깨지 않는 이상 쌍바닥형의 패턴이 나오면 접근을 해보지 않는데 오늘이 사실은 쌍바닥이 완성이 되느냐 실패되느냐의 변곡관이었습니다. 어제 음봉 옆에 좀 다소 큰 음봉이었죠. 장악형 음봉 옆에 어제 도치 형태의 모양이 나와서 오늘 양봉 형태로 다시 올라가면 쌍바닥 형태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20일선이 깨져버리면 쌍바닥이 무너져버리는 패턴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쉽게도 오늘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조금 음봉이 큰 음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패턴의 실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했거나 보유를 했는데 20일선에 손절 대응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어떤 실적하고 하반기에 4분기에 돌아오는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린 후에 그 다음에 20일선 돌파를 강하게 못하면 그때 본전가 근처 손실은 항상 이미 손절을 못했으면 기다렸다가 손실폭이 줄은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를 노리시는 분은 이제는 다소 음봉이 좀 길어서 무너진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60일선이라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형태의 모양, 패턴의 모양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확인 후 20일선을 재돌파 후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매수 대기자라면 그렇게 하시고 혹시 보유분이라면 반드시 일자는 매도를 하고 왔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을 세워서 재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원지수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요. 자, 오늘 어제 저번 주에 추천 들었던 종목들이 사실은 예. 전부 다 오늘이 변곡이었는데 다원시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 완성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21선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파동이 적다. 이게는 정말 짧은 단기 매매 이외에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통과되는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구간보다 파동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20일선을 종가상 살짝 돌파하는 양봉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턴 매매 부분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종가 매수나 혹은 장중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다소 아쉽게도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손실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라면 그것도 배운 그대로죠. 배우고 나서 실전 매매 활용을 못하면 그건 안 배우면 못하죠. 자, 여기죠. 항상 저번에 도지 형태, 도지란 것은 몸통의 색깔에 관계없이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거나 아랫꼬리가 몸통보다 크면 다 도지라 칭한다는 그 원리. 그리고 도지는 꼬리가 긴 쪽에 반자리를 돌파 후 지지해야지 음봉에 반을 돌파하는 지지하는 음봉 지지 매수법과 같다. 이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내일 종가상 14,550원이라는 꼬리의 반자리 근처를 종가상 양봉 형태로 돌파해서 끝난다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5일선도 살아있고 20일선 당연히 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20일선을 이제 손절가 기준으로 잡기는 이익폭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20일선은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어제의 종가이면서 오늘 시가가 동일한 800원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가가 깨지면 그러면 결국은 이 양봉이 사라지는 형태가 되죠. 이 자리를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원시스와 모바일 리더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꼭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2주 전에 차이나그레이트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차이나그레이트도 그렇고요. 어제 오늘 중국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에서 악재가 있었죠. 중국 관련주들 가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차이나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주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도 좀 중국 원양자원의 그 소식을 듣고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참 주식이란 게 물론 주식 이야기 위험성 자산이긴 하지만 정말 이거는 3일 만에 정말 약 한 두 달 오른 주가를 다 빼버렸습니다. 네. 3일 만에. 참 이거 보유하신 입장이라면 참 뒤통수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된설을 좀 맞았었죠. 물론 차이나그레이트도 저번에 추천할 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3,000원을 종가상 돌파해서 지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내일 정도에서는 중국 관련들이 반등 시도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그 반등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은 물량을 축소해놓고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대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의 유상증자 소식과 그리고 편법 상장 의혹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됐었죠. 중국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도움 말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셋 정석 차트 매매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에서 네. 지금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적어지는 편이고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나 매매기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오늘은 그 단기 매매법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법 그런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항목들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는 예. 자, 시간에 따른 매매법. 자,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하루에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죠. 8시에 출발해서 9시에 출발해서 3시 정도에 마치는데 요런 매매법들하고 시간에 따른 어떤 매매법들하고 그다음에 갭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법이죠. 공간 활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실전 매매법이죠. 양봉의 매수법과 음봉의 매수법. 음봉 매수법. 저번에 시청자분 한 분께서도 양봉일 때 사는 게 좋아요, 음봉일 때 사는 게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시초가냐, 종가냐, 장중냐 이 주식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따른 매매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로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9시에 시작하지만 10시 구간대까지 1시간간이가 가장 변동성도 심하고 실제로 거래량도 제일 많이 늘어나는 하루 거래량 중에서는 거래량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2시부터 3시 종가까지가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변동성도 커지는 그런 시간대죠. 사실은
이 구간 때는 벌써 이미 그 이쪽이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종가까지 보고 매도냐 매수냐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 구간 안에 이익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반만 차익 실현하고 반은 종가까지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죠. 그래서 단기 매매법은 사실은 아침 매매나 아침 매매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급해집니다. 혹시 여기서 스캘퍼나 단기 매매 하시는 방법들 아시겠지만 전업 투자자분들은 특히 더 가죠. 전업 쉽게 말해서 이 시간대가 전업 투자자분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있죠. 야, 10시까지 일당 못 채우면 고마 땡 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전업 투자자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 아침 매매 한 시간 동안 그날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매매 그날 매매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 오전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 매매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좀 이따가 배우는 게 배울 병인데 양봉 매수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봉 매수법 안에 매수법. 그리고 자, 주가의 차트는 기술적 분석의 차트는 전부 다 무슨 지표다? 자,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죠. 그러니까 종가가 끝나봐야지 이 주가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거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결국은 종가가 끝나봐야 합니다. 종가가. 그러니까 가장 후행지표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이 종가 근처에 매수하면 거의 근접하게 아 이게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이구나 아니면 작은 도치 형태구나 양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게 음봉 매수법에 포함되는 것이죠. 음봉 매수법. 그래서 실제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전 매매 끝나고 나면요. 이 구간에는 어떤 구간? 오후장에 매매할 종목을 관찰 내지는 찾는 구간이죠. 찾는 구간. 특별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괜히 이런 얘기 하시죠. 오전장이 좀 벌었디만.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더만. 나중에 종가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괜찮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 있더라. 이럴 때 기분이 참 좋은 말로 안 좋고요. 나쁜 말로 더럽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간에는 종목을 찾거나 관찰을 내가 매수할 종목이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가를 관찰해야 될 생각이고 실제로 매수는 종가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이 되는 종가 근처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간 매매법이에요. 그렇게 오전 시간을 활용을 하자. 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론이라는 게 있죠. 갭론. 이거 갭론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갭론은 이겁니다. 여유입니다. 여유. 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어제 내가 보유하고 왔던 종목이 요런 형태의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죠? 오늘 효과. 근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이 종목이 요만큼 갭을 떠서 출발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어떤 구간에 샀던 사람도 아침 시가 대비해서는 전부 다 플러스권입니다. 그러죠? 여기 샀던 사람, 여기 샀던 사람, 종가에 샀던 사람 전부 다 시가가 좀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권이죠. 그러면 플러스 이꼴은 뭡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여유가 있죠.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냥 약속 시간이 10시인데 여기까지 30분 걸린다. 그죠? 그러면 내가 늦게 일어나서 9시 30분이 넘어서 출발했다. 그러면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뛰어가야 되죠. 근데 9시 출발하면 천천히 걸어가도 요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죠. 이런 것처럼 플러스 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다는 이만큼의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공간이 남아있는 이런 경우는 이거로 여유가 있다 해서 이런 거는 전날에 종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내 계좌는 아직도 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유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 개념이 있죠. 음봉인 경우. 아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고마 대응을 못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음봉으로 끝났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끝난 종목은 다음날 음봉 안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음봉 전체가 전부 다 저항이라고 그랬죠. 음봉 전체가. 그러니까 만약 이게 갭까지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종가로 샀더라도 이 음봉을 돌파해서 음봉의 전일 종가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니까 여유가 없죠. 이런
개 믿고로 여유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유. 왜 이 얘기를 양봉 미수법, 운봉 미수법 하기 전에 왜 이걸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나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법들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법입니다. 이게 장기로 며칠씩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가 성공되면 내일의 상황을 봐서 고점권에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단기 매매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면 세 번째죠. 운봉 양봉 매수법. 이걸 네.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양봉 매수법. 양봉 매수법. 양봉이 뭔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안 계시겠죠.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양봉은요.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종가가 이 시가보다 높게 출발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돼가지고 요거를 양봉이라 그래요. 양봉이라. 근데 어떤 분들 이거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설마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실 거고. 자, 양봉 매수법인데 양봉이 뜨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어디일까요? 그거 물어보면 뭐 모르면 아침이다. 아침 시간대 양봉이 뜰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이때 양봉이 안 뜨면 오후장까지 흘려내립니다. 왜? 아침에 사람들의 관심을 딱 줘야지만 그쪽 종목에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 양봉이 뜨. 그러면 아침에 양봉이 뜨는 기준점은 어디냐? 당연히 시가입니다. 왜? 시가보다 높게 종가가 끝나야지 양봉이 되니까. 요때 양봉 매수법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시가 기준으로 이거 꼭 참고해서 실전 매매 활용해 보면 상당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유리하는 매매법인데 시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3% 정도의 갭은 상관없습니다. 3% 정도의 갭. 3% 정도의 갭이 뜬다는 거는 전일 종가 대비 3% 이상, 3% 정도 떠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때 요 꼬리가 시가 기준으로 적어 놓으세요. 시가 기준으로 1.5%를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확률이 떨어집니다. 확률이 떨어져요. 1.5%. 그러니까 이거는 전일 종가 대비가 아닙니다. 그날의 아침 시가 대비 1.5% 안에서 꼬리가 살짝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 3% 노려가면 이미 꼬리가 길어지고요. 이미 아래 꼬리의 저점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양봉의 크기도 적어집니다. 왜? 올라가면? 여기서 사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차이치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1.5% 안에서 끝나고 될 수 있으면 15분, 그렇게 9시겠죠? 시작하고 9시 15분 안에 시가를 돌파 지지해야 됩니다. 돌파 지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양봉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거래량은 전일보다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오전이지만 벌써 이 정도 30분 지나면요. 전일 거래량의 50%에서 100%까지 늘어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누군가 돈줄을 해야지 종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까. 이래 되면 뭡니까? 이래 되면 기준은 뭐냐? 그럼 손절 기준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봉 지지대가 올라가면 이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양봉 지지대가 올라가다가 손절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손절은 어떻게 하냐?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의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 자, 이때 매수법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가 관심 종목을 딱 노리고 있다가 그 종목이 전일보다 약하게 시작하는 종목보다는 전일 종가보다 조금 강하게 출발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출발하고 딱 있다가 아래 꼬리가 싹 달리는데 요럴 경우에 이 그 5일선이든 전일 저항권이든 뭐 예를 들어서 갭 상승한 종목들은 전일에 은봉이라도 고가권이 있겠죠. 이런 고가에서 꼬리가 그 라인을 터치하는 종목보다는 터치를 하지 않고 갭을 남겨놓은 갭이 남아있는 사이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훨씬 강합니다. 양봉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양봉 떴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시가가 깨진다. 그럼 바로 시가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시가 매도. 그러니까 매수는 전일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요 꼬리의 폭은 1.5%입니다. 시간은 15분. 요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놓고 시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이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터닝하는 시간에 3차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물량 확보가 다 되겠죠. 그럼 양봉이 뜨기 시작하면 이장 매도. 그럼 평균가는 딱
시가 근처를 맞춰 놓습니다. 그럼 시가 깨질 때 매도해봐야 수수료 정도 손실입니다. 수수료 정도 손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면 성공하면 이게 15%를 먹을지 20%를 먹을지는 내일장까지 가봐야 되겠죠. 이게 양봉 매수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하냐. 양봉 매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익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매도는 어떻게 하냐. 매도는 다음 날 갭이 동반됐을 때 오늘 또 강의 내용이 좀 길어지죠. 갭이 중요한 기법이라서 그랬습니다. 단기 매매법은 원래 좀 예민한 기법이라서 갭이 동반되면 또다시 시가 기준이 됩니다. 갭이 동반됐을 때 갭이 동반됐을 때 됐을 때는 갭도가 좋았는데 이 갭이 무너지면서 시가가 저항이 되네. 그러면 바로 이익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시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예민하게 빠르게 대응을 못하겠다. 좀 능력하게 되겠다. 그러면 전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 양봉이 강했으면 대부분 강한 양봉은 전일 종가 그지에서 지지된다 그랬죠. 저번에 양봉의 지지 배웠죠. 강한 종목은 전일 종가 근처에 지지된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시가 대응하기에는 좀 손이 느리다 하면 전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1%를 이익 실현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우씨 그것도 좀 느리다. 나는 그냥 5일선 안 깨지면 보유하고 하겠다. 양봉 뜬 종목은 대부분 5일선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거나 통과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익 실현가는 5일선 밑까지. 이건 단기 매매법이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20일선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기 기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죠. 음봉 매수법. 네. 자, 음봉 매수법은요, 이제 반대의 경우죠. 아침에 매수하면 됩니까? 아침에 음봉이 확정된 종목은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음봉이 계속 길어집니다. 아침에 매매법이겠어요? 아니겠죠. 이거는 종가 근처 매수법입니다. 종가 근처 매수법. 이거는 양봉 매수법과 마찬가지 전법을 써도 되는데요. 아, 정말 관리가 좀 됐어. 근데 아침에 난 딱 팔았다? 어우, 잘 팔았네. 고가에 잘 팔았네.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5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거래가 없어. 거래가 줄면서 떨어져. 그런데 2시 30분 넘어 40분이 갔는데 어제 거래량은 이만큼 터졌는데 오늘은 거래가 이만큼 늘면서 잘 무너지질 않네. 5일선은 내일 이 정도 올라오겠네. 그럼 5일선 평균가는 요다. 그래? 그러면 2시 40분 넘어가면서 요 꼬리 내지는 손절가를 5일선을 잡고 종가 근처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종가 근처에.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 왜? 장중에는 이 음봉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예측을 할 뿐이지 아무도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가 근처에 확정해서 매수를 하되 요 종목은 내일 5일선이나 오늘 음봉이라도 꼬리가 달렸으면 요 꼬리를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양봉 매수법은요, 비중을 좀 실어도 됩니다. 왜? 어차피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 매매법이 그날 팔고 넣든지 안 그러면 다음날 이익실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도 돼요. 비중을. 단기이기 때문에. 근데 음봉은요, 다음날 양봉이 확정될지 아니면 특별한 시장에 타해서 개파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봉 매수법은 양봉 매수법보다 비중을 현저히 줄여야 됩니다. 반 이상. 왜? 나머지 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음봉 매수가 성공했다. 그러면 다음날 뭐가 뜬다? 다음날 양봉이 뜨겠죠. 그죠? 이때 양봉 매수법을 또 요날 적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은 그날 시가 또는 5일선 지지선 기준으로 양봉이 확정됐을 때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매매법은 요 매매법과 똑같은 매매법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실제로 매매해보면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막 기다리는 거 막 이런 거 딱 싫죠. 막 어쨌든 간에 그날 수익을 빨리 내고 다음날 수익 확정하는 게 제일 좋고 상사를 기다려 그러면 아유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법이나 대세 상승장 같으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이 언제든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도 한번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에 유용한 시간, 갭, 그리고 양봉, 음봉을 이용한 매매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실제 종목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예. 오늘 이익실을 하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아니고요. 웨이포트. 이 종목은 패턴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그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요 웨이포트라는 종목이죠. 요즘 예. 뭐 중국에서 관련도 되는 종목인데 그쵸. 요 종목 보시면 예전에 설명드릴 때 종목 어떤 종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토라든지 그런 종목 첫 번째 강의식 할 때 단기 상승 후에 단기 박스 행보 조정하면서 20일선을 기준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형태가 뜰 때 매매하는 방법 그런 걸 말씀드려요. 요 때도 첫날 상한가 들어갈 때 보시면 제가 키워드릴게요. 꼬리가 있나 없나. 거의 꼬리가 없습니다. 시가가 거의 저가입니다. 매수는 어떤 가격? 박스권을 돌파한, 이 음봉을 돌파한, 음봉은 시가가 제일 저항이죠. 가장 장중에 고가권 박스의 음봉을 돌파한 시가가 거의 꼬리가 없어요. 이런 것도 양봉 매수법인데 이것도 다음날 보십시오. 단기 매매법이기 때문에, 다음날 음봉이 되면 기준은 뭡니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가. 시가가 깨져서 저항되면 매도한다. 두 번째는 전일 종가. 전일 종가에서 1% 이상 밀리면 매도한다. 세 번째는 5일선. 자, 그러면 이날 매도 신호가 뜬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앞에 거. 시가. 일단 종가상 시가가 깨졌잖아요. 물론 음봉 매수법을 다시 적용하면 되지만. 하지만 두 번째, 전일 종가 근처에서 지지됐고, 5일선은 근처도 안 왔습니다. 그럼 보유자 두 번째 세 번째 매매법은 난 단기 매매법으로 접근했는데도 내가 이익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안 왔네. 그러면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일선 대응하는 분들은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 갔다가 이날 종가상 5일선 무너지는 이때도 뭐 필요 없겠죠. 5일선 살아있는데 시가 출발해서 윗골이 살짝 달리고 음봉 전환하면 이제가 변곡이구나. 그럼 매도하면 되는 거죠. 음봉이 점점 커진다, 5일선 내린다, 그럼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법에 적용하는 사례가 웨이포트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있는데, 요 종목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달고 실제로 오늘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인데요. 자, 이게 누리플랫이라는 신규주입니다. 누리플랫.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던 도찌의 지지저항의 투도찌 매매법 아시죠? 자, 음봉이 하나 크게 떨어졌는데 거래는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음봉의 거래는 동반되지 않았고 다음에 이 봉이 음봉입니까? 제 방송 들으면서 이 봉이 음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 방송을 다시 보십시오. 음봉은 색깔에 관계없이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간에 꼬리가 길면 통칭하여 도지라 칭한다 그랬습니다. 이 봉 형태는 색깔은 음봉이지만 도지입니다. 도지. 자, 도지죠. 그리고 투도지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그 다음날 이 자리에 저가를 깨면 안 된다. 안 깼죠. 그 우리 패턴법에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저가를 안 깼죠. 그리고 거래가 늘면 좋다, 줄면 좋다? 줄면 좋다. 그러면 종가 매수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매매법 사회에 적용되니까. 자, 이 종목 역시 보십시오. 거의 시가가 저가입니다. 밑에 보시면 전날보다 거래가 좀 늘어났죠. 그리고 이 종목 있잖아요. 거래가 좀 늘어났는데 땡 하자마자 30분 만에 상 들어갔습니다. 거의 35분에 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익실현할 시간조차 없이 땡 했는데 시가 매매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상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기뻐했죠. 어제 기뻐해서 좋은 수익률을 하고 상한가니까 매매자든 상한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보유를 하고 넘어와서 이제 오늘의 매매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을 왜 특별히 뽑았냐면 자랑하려고 뽑은 게 아니고요. 자, 이 종목의 시가 출발하고 윗골이 달린 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종목이 음봉 형태에서 평균가 대비 5일선이 어제 상한가가 갔어도 5일선 자체가 상승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야, 우리 저번에 공부한 거 있지? 봉과 선은 상관관계가 있디. 봉이 올라가면 선은 따라가야 된디. 그런데 형님은 밑에 돼 있고 5일선이 봉은 한 살이고 5일선은 5살짜리입니다.
5살형은 밑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1살짜리가 이렇게 가면 위로 팍 뜨면 5살짜리가 1살짜리를 가만 놔두겠나? 야 동생아 멀리 가지 마라 불러라. 그러면 이게 주가가 불을 넣으면 뭐가 되겠냐? 당연히 운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가 대비해서 올라오면 일단은 무조건 어제 아무리 강하게 상들었더라도 상한가 매도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시가 위로 매도를 다 했어요 아침에. 그러면 어제 약 14% 15% 정도의 수익률과 오늘 10% 정도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으면 25% 정도의 수익률을 챙겼죠. 그리고 은을 냈습니다. 야 이제 은봉 매수법을 적용해야 된다. 은봉 매수법. 그런데 이 은봉 매수법은 지지권 근처에서 확정됐을 때 매수하는 것이 은봉 매수법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시간이 다 종가까지 돼가는데 이 은봉이 전일의 양봉 크기보다 큰 장악형 형태의 은봉이 됐습니다. 야 여기서 하나 또 외워놓을 거 있습니다. 장악형이란 얘기인데 자 장악형 양봉 옆에 은봉이 붙거나 은봉 옆에 양봉이 붙으면 다 아시는 장악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장악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보합에 출발해서 상한 갔는데 다음날 상한가에서 보합에 끝났다. 그러면 전일 종가는 지지됐죠. 근데 이거를 요렇게 엘리베이터 식으로 한 층을 내려면 요것도 장악형입니다. 이런 장악형을 엘리베이터 형태의 장악형이다 그럽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하한가 갔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을 했다. 그것도 장악형입니다. 엘리베이터 형태의 장악형입니다. 그런 경우에 은봉은 설사 거래가 줄고 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꼭 지지선을 확인하고 은봉 매수법이 아니라 다음날 양봉이 뜰 지지권 확보에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리프릴렌 차트를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예,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다고요? 자, 이거 유니온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매매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한 종목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은봉의 반을 돌파 지지하는 매수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요날 은봉이 떨어졌고 그 다음날 저점은 찍었습니다. 저점은 찍었지만 반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종가가 그 자리에 반을 돌파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면 기다렸다가 난 기다리기 싫으니까 대부분 보면 전날 사면 그 다음날 받는 시에 단타로 다 매도해버립니다. 근데 파동은 없으니까 많이 못 먹습니다. 차라리 은봉의 반절을 돌파했을 때 이때 종가 매수를 하면 똑같이 다음날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오는 양봉 매수법 적용 사례. 이렇게 종가 매수를 했지만 그 다음날 양봉 매수법을 적용해도 되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형태의 매매법 은봉 중심 돌파 지지 매수 이 종목을 사용하면 그런 매매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셋 정석 차트 매매법 실제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관심 종목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겠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관심 종목인데 아까 IT가 과연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간만에 하이닉스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네. 하이닉스요? 예. 자, 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쪽이면 삼성전자는 좀 무겁고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삼성전자를 매매하기 좀 비싸고 무거우니까 하이닉스 쪽이 과연 IT가 교체된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에서 지지라고 했는데 아까 배운 대로 요 종목도 가격은 보수적으로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닥권에서 급등 사례는 없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정비를 하고 추세가 만들어져야 확산이 되지 지금은 수렴형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하이닉스가 급등 패턴이 오기는 좀 힘들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수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22,600원. 여기가 어느 자리냐 그러냐면요. 5일선 이평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일선 이평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양봉의 갭을 메우고 난 다음에 양봉의 반의 N자형 눌림목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매수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밑에서 올라오는 요런 추세의 지지를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22,600원, 그렇게 23,700원이나 600원 사이의 매수를 가지고 손절은 당연히 양봉의 시가가 깨지는 자리겠죠. 22,200원, 100원짜리, 요 자리를 손절가 보고 일단 목표가는 그렇게 길게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기 목표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전에 박스권 행보했던 오른쪽 어깨 자리. 역헤드 핸드 솔딩을 잡고, 헤드 핸드 솔딩을 갖고 떨어졌죠. 거기 오른쪽 어깨 자리인 26,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하이닉스까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곧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포스코 ICT입니다. 336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ICT를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갖고 계십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하는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결론은 좀 하락폭이 좀 있고 비중이 좀 높은 편이신데. 예. 자, 11,000원의 매수가면 조금 지금 자리 대비하면 상당히 올랐죠. 이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예전에 만 원대를 돌파하는 상당히 힘들었고 만 원을 돌파하면서 파동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형태는 이미 이 종목이 손실권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 있죠. 일단은 요 자리 9,500원 자리입니다. 9,500원 자리. 9,500원 자리 맞죠? 9,500원 자리를 이탈하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단기 박스권이 이탈되기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하더라도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작은 형태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깔까지는, 손절가는 9,500원을 정해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예전에 11,000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도 그 중심 자리, 예전에 고점 자리인 15,6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해줄 것입니다. 옆 밑에 패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되 만약에 종가상으로 9,500원 이탈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처리하시고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7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제철을요. 11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포스코도 그렇고 바닥 다지기의 예. 모양을 보고 있죠. 114,000원. 아, 오늘이나 저도 매수하신 모양이네요. 자, 요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매수가가 사실은 그런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오른쪽 어깨 자리와 이번에 저번에 돌파를 실패했던 11만 4천의 자리를 어제 돌파 후 오늘 꼬리 달리면서 지지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보유를 더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매매하신다면 물론 현대제철을 단기간적으로 매매하시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신다면 5일선 이탈시를 손절가로 잡아보시고요. 5일선은 손절가로 잡아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간단하죠. 이 자리를 통과되면 새로운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네. 12만 원 자리죠. 12만 원을 양봉 형태로 통과한다면 보통 현대제철 무거워도 7%에서 10%의 추가 상승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는 12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강한 양봉태로 돌파를 된다면 13만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고 끌고 가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 끌고 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종목은요. 현대증권입니다. 현대증권을 616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는 16,500원에 하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50% 갖고 계십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16,500원이요? 예. 오메. 네. 오, 그게 고가네요. 근데 현대증권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증권을 손절매를 하기 싫고 끌고 가겠다라는 개념이면 저는 묻어놓고 장기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장기 보유를. 현대증권도 네. 증권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형태의 증권주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정 팔고 싶다. 이미 손실폭도 많은데 팔고 싶다 하는 경우는 그래도 이미 이미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장기 이평선을 주기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장기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14,000원 자리를 이탈한다면 완전히 차트가 역배열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팔더라도 제가 보기 때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그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증권주가 지수 탄력도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긴 한데 증권주는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는 2,000을 넘어서 장기 보유를 하신다면 3,000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는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증권주도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도 우량 증권주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는 보유, 단기는 일단은 120일선까지는 한번
견뎌보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많은 분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SK인데요. 504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PSK를 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손절매를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 PSK도 참 예. 좋은 종목입니다.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이번에 약간 깨져버렸죠. 이번에 IT가 그거 하면서 약간 깨져버렸는데 매수가가 얼마라 그랬죠? 매수가가 8,900원이십니다. 아, 이분도 조금 고측가권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도하기는 이미 늦었고요. 만약에 꼭 손실 처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오늘의 꼬리 자리면서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요 자리가 깨지면 손실 처리를 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또 120일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실 처리를 하시려면 완전히 120일선을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시고요. 이 종목도 곧 반등 영역권 안에 들어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죠. 차트가 단기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전체 하락폭에 반자리가 놓여 있고 2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전에 지지됐던 8,300원 부근 그 정도 반등 시도를 한다면 1차 물량을 좀 축소해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매매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텔코웨어입니다. 매수가가 8,200원이시고요. 500주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010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텔코웨어를 8,200원 매수가라. 예, 500주 갖고 계신데요. 3년 동안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우, 정말 장기 투자시네요. 예. 자, 텔코웨어는 일단은 보유입니다. 일단 보이고요. 어쨌든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형태도 다중바닥 형태 및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거래량 오늘 좀 늘었습니다만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이 종목 거래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확산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꼭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실 처리를 하신다면 전일 저점인 7,000원이 종가상 무너지면 손실 처리하더라도 끌고 가시되 만약에 위쪽으로 확산 추세가 된다면 1차 목표가는 여기 8,000원, 2차 목표가는 정고가를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8,000원 정도, 2차는 정고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위치, 거기까지도 한번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76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STX 엔진을 41,4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자세하게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STX 엔진 살펴볼까요? 야, 요 종목도 다소 좀 아쉬운 종목이죠. 요 종목도 고점에서 쌍봉 신호가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매수가가, 매수가 STX 엔진인데 네, STX는 41,4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일단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 손실폭이 좀 있더라도 예. 혹시라도 이 종목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오늘이라도 시가 대응을 했으면 좋은데 오늘 시가 자리인 20일 자리가 결쳐 있는 자리죠. 39,000원 부근 오면 일단은 물량 39,000원인데 또 박스권이 지지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오면 물량을 축소해 놓고라도 일단은 손실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60일선까지는 추가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 내일 반등 기회를 안 주고 며칠 안에 반등 기회를 안 두면 꼭 60일선의 지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손실 처리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장기 보유는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흠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박클럽은 항상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정장석 센터장의 실전투자 바이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